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2021년 11월 광군절에 세일로 구매한 아티스트 디 프로 총평을 시작합니다. 정말 한 달 열심히 갖고 놀았는데요.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보자 추천용은 아닙니다. 일단 이 프린터의 기본 스펙은요. 출력 사이즈는 300-300-350이고요. 수동 레벨링, 그리고 Z측의 듀얼 모터,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을 합니다.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노즐, 그리고 두 개의 익스트루더를 가진 프린터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출력기는 네 가지 모드를 제공하는데요. 가장 상단에 있는 인디비주얼 모드는 그냥 하나의 노즐,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린터를 사용할 때랑 비슷합니다. 그래서 하나의 노즐을 사용해서 이 배드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300-300-350으로 큰 출력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싱글을 사용할 때도 이 필라멘트 센서에는 두 개의 필라멘트가 꼽혀 있어야 작동을 하더라고요. 세 번째, 네 번째에는 복사 모드하고 이제 미러 모드가 있는데요. 복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물론 이제 배드를 반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출력 사이즈는 좀 작아지지만 작은 출력물을 한 번에 두 개를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거고요. 미러 모드는 이제 그냥 복제가 아니라 거울 반전으로 미러 모드 해서 출력도 할 수 있다,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. 뭐 3D 프린터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큰 출력물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큰 거 뽑을 때 또는 작은 거를 여러 개 뽑을 때 장점을 갖는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제 듀얼이죠. 노즐도 두 개,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도 두 개입니다.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리뷰했던 이제 CRX Pro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더는 두 개이지만 노즐이 하나였거든요. 그래서 색을 바꿀 때는 이제 바뀐 색을 토해내는 프라임 타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력물로서 옆에 만들었다면 이 아티스트 D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노즐에서 각각의 색이 나오기 때문에 프라임 타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CRX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임 타워 때문에 여러 개의 출력물을 한꺼번에 뽑는 게 좀 더 유리했다면요. 지금 이렇게 각각의 색상이 나오는 노즐을 사용할 때는 그냥 하나의 출력물을 뽑는 게 유리합니다. 그래야 이제 같은 색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쭉쭉쭉쭉 쌓아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. 두 가지의 다른 색상을 출력하면서 이제 알았던 거는요. 이제 실크 필라멘트랑 일반 필라멘트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르죠. 이렇게 다른 성격의 가진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착면이 좁으면 잘 붙지 않습니다. 네, 얘는 이제 발톱이 빠져버렸는데요. 나중에 본드로 붙여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재질의, 뭐 PLA면 PLA, 같은 재질의 필라멘트를 사용을 해야 듀얼로 출력을 했을 때 출력물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출력물로 잘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었고요. 하나의 덩어리로 붙은 출력물은 재질이 같은 게 좋지만 이제 수용성 필라멘트죠. 아예 나중에 분리할 걸 예상을 해서 하나는 일반적인 PLA, 그리고 하나는 이제 수용성, 물에 녹는 필라멘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 수용성 필라멘트는 앞 영상에서 좀 자세히 소개했으니 이 영상을 좀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사망하신 걸로.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이제 호랑이 수호랑을 만들었었는데요. 이 듀얼로 출력을 할 때 보니까 여기 보면 약간 이 X축으로 옆으로 조금 비껴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정값이죠. 두 개의 노즐을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
근데 이게 0.12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세팅을 찾아야 돼서 지금 현재 저도 정확하게 만족스러운 세팅을 찾은 상태는 아닙니다. 근데 어쨌든 이렇게 X축이 지금 두 개의 노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 틀림이, 뒤틀림이 생기는데 요거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 자체는 네, 좋게 생각을 하고요. 듀얼 노즐을 사용할 때 이제 색이 바꾸는 과정에서 한쪽 노즐이 와서 이제 대기 온도로 가 있다가 노즐 온도가 히팅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생기는데요. 이 부분은 큐라에서 제가 이제 히팅을 조정을 하더라도요. 기본적으로 이 펌웨어에 세팅된 값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값으로 한번 왔다가 다시 제가 세팅한 값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노즐을 가열을 할 때 노즐을 저 끝에서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물로 와서 바로 출력을 하면 좋은데 이게 출력물로 와서 기다렸다가 그 출력물 위에서 이제 노즐을 가열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노즐에 이제 붙었던 이물질이 출력물에 붙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. 아,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나중에 이 프린터가 업그레이드가 좀 더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 펌웨어에서도 더 수정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그 큐라 설정하는 거, 그 다음에 뭐 듀얼 사용하는 거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하려면 3D 프린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초보자에게 처음 사용할 프린터로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한 달 넘게 사용을 해보면서 듀얼에다가 텍스처 배드까지 사용하면 뭔가 좀 더 재미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연구하고 만들 게 좀 많은 프린터입니다. 그래서 초보자보다는 이 출력 자체 좀 재밌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해서 이제 모델링도 좀 하셔가지고 이제 듀얼까지 내가 생각해서 모양 만들 수 있다 이러면 더 금상첨화겠죠.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 프린터를 사용을 해보겠다 하면은 정말 재미난 어른들의 장난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